글쎄요. 뭐 작년 시즌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결과 있을 거라고 상상은 사실 못했고요. 근데 작년에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좀 아쉽지만 해도 좀 준우승이라는 큰 결과를 얻었고요. 사실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처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사실 선수 때는 긴장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1년차, 2년차, 3년차, 작년까지 한 초반 1라운드 경기는 게임전에 제가 많이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라카에 혼자 남았을 때. 근데 올해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. 올해도 올 또 1라운드 긴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선수 때보다는 많이 조금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힘들었던 4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뭐 기존에 늘 얘기했지만 빠른 농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더욱더 빠른 농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갖고 그런 이유로 이제 선수를 좀 여기 오면서 교체를 했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빠른 농구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늘 항상 고맙죠. 뭐 늘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올해도 또 재미난 농구 하여튼 많이 승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농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많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